음식을 만들면서 세상과 소통하고 성취하는 기쁨을 누리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배우고 평소에 음식을 만들기 어려운 시각장애인들에게 기회를 주고 나눔을 실천하는 시간. 특별한 요리 교실이 시작됐다. 춘천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오늘 이곳에서 특별한 요리 수업이 열린다. 일찌감치 센터를 찾아온 오늘의 주인공들. 조금 특별한 분들인데 비록 앞을 보진 못하지만 평소에 할 수 없었던 요리를 배우고 음식을 만든다는 생각에 들떠있는데 갑자기 그래서 되게 기쁜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서울에는 우리 아는 분들인데 여성 그 시각장애인들 요리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그러는데 춘천 같은 데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는 친구분들 보고 야 역시 사람은 서울에 살아야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춘천에도 온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으니까 우리 함께 해보자 하고 기쁜 마음으로 아주 좋아했습니다. 한돈 나누리 요리교실은 지난해 한돈 명예홍보대사이신 이난우 선생님과 함께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 분들은 보통 불이나 칼을 사용하는 요리에 대한 두려움이 막연히 있으신데요. 이 부분을 요리를 전문적으로 가르쳐서 요리를 할 수 있게 된다면 본인의 건강은 물론이고 사랑하는 이들과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요리를 통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라는 생각에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요리교실의 또 다른 주인공인 자원봉사자들. 춘천에서만 20명이 참여해줬는데 사실 시각장애인들이 다치지 않고 음식을 잘 만들 수 있을지 걱정도 된다. 이분들이 어떻게 도와주시는 건가요? 오늘 저희가 그 수업을 옆에서 자원봉사를 진행하기 전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좀 일반인들이 잘못된 거나 아니면 시각장애인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거나 이런 것들을 오늘 그 보조를 해주실 선명진 씨가 나오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간략한 안내를 좀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 여러분들이 좀 잘 숙지하셔서 자원봉사자분들을 대상으로 행사를 진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옆에서 보조하는 거기 때문에 잘 들으시고 그다음에 오늘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들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거라고 이거 저거 그거라는 호칭보다는 숟가락 뭐 5시 방향에 있어요. 라든지 시계 방향으로 시계 방향은 굉장히 이제 시각장애인들이 많이 쓰는 공통적인 이제 방향 지시 방법이거든요. 네. 시계 방향을 이용해서 지시 대명사 쓰지 마시고 정확한 사물 이름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시각장애인의 입장에서 상황을 설명하고 요리 수업을 도와줄 자원봉사자들. 짧은 시간이었지만 교육에 집중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는데 이렇게 든든한 자원봉사자들이 있으니 안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처음에는 안 보이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제가 더 궁금해서 참여를 했는데 오늘 참가를 하고 이제 막상 제가 떨려요. 그분들이 떨릴 게 아니고 요리하시는 분들보다는 제가 더 떨려서 많이 기대가 돼요 지금. 명절 때, 다시 말해서 추석 때와 그 구정 때 저희들이 사랑의 나눔 돼지고기 행사를 사회복지관이나 또 소외계층 이런 통해서 나누고 있었는데 사실 시각장애를 그 이 대상으로서는 사실은 불과 칼과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사실 엄두를 못 냈었는데 이렇게 그 이 봉사자들 이 협조에 또 많은 분들이 또 참여해 주셔갖고 함께 한게 된 것을 상당히 그 이 기회를 전국적으로 알리게 돼서 더구나 춘천은 양구문과라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돕는 강의를 다 듣고 이번엔 조리실에서 자리를 잡은 자원봉사자들. 본격적으로 요리 수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재료를 손질하고 필요한 양념도 챙겨 놓는데 지금 오늘 조리할 요리 미리 재료 무게 잡아서 저희가 소분해놓는 작업하고 있어요. 그 어느 때보다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 수 있도록 재료 준비 작업에서도 힘껏 최선을 다해본다. 이 특별한 요리 교실이 어떻게 열리게 됐는지 궁금하다.
그래서 그분들은 요리를 어떻게 할까라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근데 시각장애인 엄마도 있을 테고 주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도 요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 그들한테 좀 저의 요리를 가르쳐주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처음에 시각장애인 요리를 시작하게 됐어요. 드디어 조리실로 입장하는 시각장애인들. 이번 요리 교실에는 춘천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8명의 장애인이 참여했는데 많은 분들이 참가를 희망했고 이 가운데 8명을 선발했다고 한다. 그야말로 시각장애인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프로그램인데 배운 그대로 침착하게 안내하는 자원봉사자들, 점자책으로 준비한 요리 레시피도 전달하고 어떤 음식을 만들게 되는지 요리를 시작하기 전에 자세하게 설명을 돕는다. 아, 오늘은요. 한돈을 가지고요. 된장으로 양념을 해서 굽는 거와 영양부추랑 오이, 느타리버섯을 아주 새콤하게 묻혀서 내는 영양부추 겉절이를 해서 같이 먹을 겁니다. 요리 잘하시는구나. 오늘요. 오이 돌려 깎아서 채 쓸 거예요. 아시겠죠? 대부분은 가운데만 쓰거든요. 근데 오이 돌려깎기 할 때는요, 칼에 밑둥을 쓰는 거예요. 밑둥. 칼에 밑둥을 사용합니다. 네네. 네, 눈치 있으신 봉사자분들은 칼을 네, 짚어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를 쑥싹쑥싹 혹지라듯이 밀고 나가는 거예요. 혹시라도 손이라도 벨까 눈을 떼지 않고 살펴주는데 그 덕분에 쉽지 않은 칼 사용도 문제 없이 모두가 잘 해내고 계시네요. 불가능한 일처럼 여겨졌고 어려운 작업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모두가 적극적으로 도움과 나눔을 실천하면 불가능이 가능이 되고 두려움도 용기가 될 수 있다고요. 재료 손질법과 조리도구 사용법도 세심하게 일러주고 어때요? 네. 오, 좋은 거 어디서 팔지? 나도 사서 먹겠다. 작은 술이니까 요 작은 걸로. 양 선생님들이 세세하니 자세히 가르쳐 주니까 저는 좀 부담 없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혼자 하는 요리보다 더 즐겁고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제일 뿌듯한 것 같아요. 한 톤을 가지고요 양념을 하는데 아마 시각 장애인분들이 고기 굽는 게 가장 힘드실 거예요. 그렇죠? 김순영님.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왜 안 드세요? 그러면은 저 고기 굴 때 어떻게 구울지 몰라서 언제까지 구워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오늘 그 방법을 가르쳐 줄 거예요. 자, 이번엔 오늘의 메인 요리를 할 순서. 된장과 각종 양념을 넣어 돼지고기를 버무리고 불에 잘 구워내면 되는데 사실 시각장애인들에겐 불로 조리하는 게 말처럼은 쉽지 않은 일. 화상의 우려가 있어서 더욱 주의가 필요한데요. 고기를 얼마나 익힐지 조리 시간을 잘 맞춰내는 것이 포인트. 요리 연구가와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하니까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용기 내서 도전해보자고요. 저 레시피가 좀 이렇게 있으니까 컬러만 할 수 있는 거죠? 응, 레시피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점자로 되는 거라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어차피 여자니까 우리가 요거를 반찬 해 먹잖아요. 그러니까 해 먹을 수도 있죠. 이게 레시피가 있으니까. 제가 지방에서 이렇게 요리 수업을 한 건 춘천이 처음이에요. 네, 처음이라 좀 걱정이 됐어요. 거리도 있고. 제가 사전 면접을 본 다음에 시각장애인들 요리를 가르치는데 오늘 오셨는데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어서 제가 좀 걱정을 했거든요. 가르치는 데 있어서. 근데 저를 너무 딸처럼 이렇게 대해주시니까 저도 너무 편하게 저희 엄마처럼 이모처럼 그렇게 편하게 오늘 요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드디어 요리가 완성되고 영양부추 겉절이를 곁들여 먹는 양념 돼지고기 구이. 그 맛은 어떨까요? 직접 요리한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세상과 소통하는 즐거운 시간.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요리교실은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중 하나로 서울에서 지속적으로 열려왔다.
근데 오늘 뭐 이렇게 요리한 날이니까 네네. 설레기도 하고 아, 야 이거 어떡하냐 두렵기도 했는데 네. 가르쳐주는 대로 하다 보니까는 재밌기도 하고 네, 좋네요. 서울에서는 지속적으로 그 프로그램이 장기 프로그램 운영이 될 예정이고요. 지역에 계신 시각장애인 여러분들께도 좀 기회를 드리고자 1년에 2회에서 3회 정도는 순회 방문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한돈 눈가가 그런 사회공헌 활동에 있어서 굉장히 뜻을 담고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리는 일반인도 두렵고 무섭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시각장애인도 마찬가지예요. 요리는 반복입니다. 똑같은 것을 여러 번 하다 보면 내 몸에 익어서 맛있는 요리도 나올 수 있거든요. 불하고 칼은 두렵지 않아요. 우리를 위해서 맛있게 요리해주는 도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반복적인 요리 한번 해보세요. 나눔을 실천한다는 생각에 누군가는 마음이 즐겁고 새로운 음식을 만들며 누군가는 희망을 품게 되는 시간. 뜻깊고 특별한 요리 수업으로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시간이었다. 세상과 소통하는 이 아름다운 시간들이 앞으로도 이어지길 응원할게요.